네, 방금 경기 승리한 담원의 베릴 선수 모셨습니다. 패배는 패배를 모르는 담원이 로그 잡고 5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. 소감이 어떻게 되나요? 로그가 사이언 픽하고 라인스업을 사인 봤을 때 보통 라인스업부터 생각나더라고요. 왜냐면 저희가 작년에 당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라인스업 할지 확인했었는데 라인스업 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작년에 당한 게 있어가지고 좀 대처가 그나마 좀 됐던 것 같아요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경험치가 엄청나게 도움이 된 것 같은데요. 뿐만 아니라 이제 너구리 선수에 대한 집중 견제 그리고 미드에서도 깜짝 픽으로 라이즈가 등장했습니다. 모든 게 조금 예상 범주에서 벗어난 그런 전략이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상황을 대처해 나가자라고 생각하셨나요? 보통 저희가 지금 그룹 스테이지에서 하는 팀마다 거의 저희 탑을 죽이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봤을 땐 저희 탑은 좀 한두 번이 아니라 저도 한 네 번 정도 죽어야 좀 이제 다른 팀의 이제 탑라이너가 두 번 죽은 그런 경험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저희 탑을 좀 말리기는 힘든 것 같아요. 라이즈 픽에 대해서는 선수분들 반응이 어땠나요? 라이즈 픽은 많이 당황스럽고 감독 코치님들은 그냥 잘해서 이건 뭐 예상 바뀌니까 뭐 그냥 잘해서 이기자라고 말씀하셨어요. 네, 이제 담원의 그룹 스테이지 전승까지 단 한 경기 남았습니다. 다시 돌아오는 징동전에서 승리를 가져온다면 전승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담원이 레드사이드에서 플레이하게 됩니다. 어떤 식으로 경기 양상을 예상하시는지 또 각오는 어떻게 되나요? 징동이 저희 경기랑 진 이후로 역시 자기 리그에서 가장 잘하던 걸 플레이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랑 할 때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근데 저희도 그런 플레이는 자신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는 1라운드 때 비해서는 좀 비등비등할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LCK에 정말 많은 팬분들이 지금 담원을 많이 응원해주시고 있는데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이제 그룹 스테이지 전승 한 경기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경기도 열심히 준비하고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꼭 6대0을 응원하겠고요. 인터뷰도 정말 감사드립니다. 여기까지가 베릴 선수였습니다.